진달래꽃은 진달래과의 낙엽 화렵 관목으로 이른 봄부터 온 산을 붉게 물들여 놓는 봄의 전령사로 두견화 또는 참꽃이라 부르며 생으로 먹거나 술이나 효소로 담그거나 화전 또는 꽃차로 먹기도 합니다. 진달래꽃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시면서 맵고 달며 꽃술에는 약간의 독성이 있어 꽃술을 제거하고 드시면 됩니다. 진달래꽃은 플라보노이드, 타닌, 우르솔산, 정유성분, 아자레인, 바닐산, 안드로메도톡신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영산홍이라는 약재로 기관지염, 진해, 감기, 두통 등의 치료제로 사용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고혈압은 생활습관과 식습관이 문제가 되어 발병하는 병입니다. 진달래꽃에는 안드로메토톡신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안드로메토톡신 성분은 고혈압 환자에게 쓰이는 성분 중 하나입니다. 진달래꽃에는 탄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이 생리불순, 생리통, 우월경, 자궁출혈, 땡증, 갱년기 증상 등 여성질환의 각종 증상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진달래꽃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이 기관지염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진달래꽃에는 가래를 삭혀주며 감기와 기침을 멎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진달래꽃차를 자주 마시면 기침, 가래, 전식 등의 기관지 질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진달래꽃에는 안드로메토톡신 성분이 코와 목을 촉촉하게 해주어 호흡기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진달래꽃차 맛은 은은하면서도 단맛이 나며 약간 맵고 쌉쌀한 맛이 납니다. 민간에서는 전식이 있는 환자에게 꽃술을 제거한 꽃잎을 꿀에 재워 먹였습니다. 진달래꽃은 성질이 따뜻해서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는 잘 맞지만 몸이 따뜻한 분들은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달래꽃차를 만드는 방법은 진달래꽃을 따서 꽃술을 제거한 뒤 물에 살짝 씻은 다음 물기를 뺀 후 전기 후라이팬을 예열한 뒤 약한 불에 한지를 깔고 꽃잎을 한 장 한 장 올려주면서 말려가는데 한 번씩 뒤집어주면서 말려주면 꽃차가 완성됩니다. 꽃차를 드시는 방법은 말린 꽃 3장에서 5장을 뜨거운 물 한 잔에 띄워서 우려내면서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진달래꽃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